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56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역사 속에서 세계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계사로 뉴스 읽기. 덕성여대 이원복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일본의 고노 외무상이 이런 말을 해서 또 굉장히 저희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역사는 바꿨을 수 없다. 저희가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자기 얘기죠, 자기들. 네.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해서 한 예만 들죠. 난징 학살 갔다가 난징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본의 이 과거사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보면 참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 똑같은 전범국가입니다만 독일은 또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독일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나치의 전쟁 범죄를 현재까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폴란드에 대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유대인하고. 네네. 유대인은 뭐 직접 죽였으니까 600만을 죽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대범죄고.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폴란드라는 나라인데 네. 폴란드하고 독일의 관계는 좀 무리한 비교지만 한국하고 일본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때만 나치만 당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독일한테 당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폴란드는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사이에 끼 있기 때문에 세 번이나 국토가 분할되고 두 번이나 지도에서 없어진 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당한 것이 바로 이 독일 나치 시대인데, 그때 폴란드 봉기가 한번 일어난 적 있잖아요. 예. 1944년 네. 8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무려 63일간 총동원돼서 폴란드 국민이 저항했는데, 이런 단일 국가에서 나치의 봉기에서 저항한 것은 가장 큰 규모였어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치 범죄뿐 아니라 그동안의 그것에 대해서 독일은 기회 있을 때마다 폴란드한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사죄를 하죠. 진심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가운데 뭐 가장 최근 사례를 제가 하나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최근이니까 정말 최근이네요. 8월 네. 1일입니다. 네. 독일의 최고위급 외교관이 이 바르샤바 봉기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폴란드 수도를 방문해서 네. 사과를 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제일 먼저 그 정식으로 사과한 것이 1970년 빌리 브란트. 아, 맞습니다. 빌리 브란트 굉장히 그러니까 유명한 뭐 인물이죠. 그 사진이 유명하죠. 네. 그다음에 2004년에는 독일 수상 슈레더, 게르하르트 슈레더가 폴란드를 방문해 가지고 그때 그 폴란드 봉기 60주년 희생자를 기렸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곧 저기 메르켈 총리가 또 가서 네. 또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이번에 또 사과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갔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하죠. 이 장면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빌리 브란트를 검색하면 아마 관련 사진이 쫙 나오죠. 나오니까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리 브란트보다도 폴란드 봉기, 바르샤바 봉기라고 하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네네. 바르샤바 봉기가 1944년 8월 1일 날 일어났는데 네.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냐니까 2차 대전에서 독일 나치가 밀리기 시작하고 소련군이 물밀듯이 폴란드 진공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폴란드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소련군하고 손을 잡고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일어나면 나치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 네. 그래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적의 적은 동지다. 이 경우는 아니에요. 적의 적은 적이에요. 네. 왜 그러냐니까 봉기한 폴란드 군대가 반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영원 가만히 진격을 정지해놓고 가만히 기다린 거예요. 나치한테 당하기를. 네. 그러니까 반란군을 물론 다 없애버리고 독일은 이제 아무래도 지는 해니까 반란군을 없애고 반공세를 없애고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더 당한 겁니다. 이게 한 20만 명 희생되고 이게 나치가 무자비하게 보복을 한 6만 명 정도를 죽여가지고 네. 처형만. 죽은 게 아니 전쟁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 한 85%가 완전히 파괴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사과를 안 한다면 그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봉기 시작 당시에 바르샤바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요. 봉기 이후에 생존 인구는 수천 명밖에 됐다고 합니다. 과장님 얘기. 아, 그런가요? 어찌됐건 뭐 건물의 뭐 90%가량이 네, 다 무너지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독일 총리가 폴란드에 가서 사죄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빌리 브란트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무릎을 꿇었어요. 네. 이것이 1970년 12월 7일입니다. 네. 이때 이제 바르샤바 조약을 조인하기 위해서 빌리 브란트가 바르샤바에 갔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또 우리가 볼 땐 좀 신기한 조약인데. 네. 이건 뭐냐면 사죄의 뜻으로, 폴란드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과거 나치 시대 때 점령했던 폴란드의 영토를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 그런 조약을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바르샤바 봉기에 희생된 유대인과 그 해방군들, 봉기군들 위령탑에 가서 그 헌화를 했는데 네, 비가 부질부질하게 오는 날인데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맞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이건 뭐냐, 한나라 대표가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세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우리 국민 체면이 뭐가 되느냐. 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쇼 아니냐. 아, 정치적인 쇼다. 아, 정치적인 쇼 아니냐. 그래서 빌리 브란트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거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빌리 브란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만약에 쇼였다면 왜 내 보좌관들이 그렇게 놀랬겠느냐. 보좌관들도 예상을 못한 행동이에요. 그럼 왜 무릎을 꿇었냐. 그러니까 여기 명언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역사의 무게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겠더라. 네. 그래서 이 폴란드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을 해서 빌리 브란트가 무릎 꿇은 그 자리를 빌리 브란트 플레이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역사도 하나의 감동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죄는 수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는. 뭐 빌리 브란트의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알 수 없지만 네, 그 사람 성격, 성향으로 봤으면 분명히 진심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반나치였거든요. 네, 반나치주의자로도 유명한 네,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어찌됐건 그 사진 한 장과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당시에 움직인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독일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네 나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소련, 미국, 프랑스, 영국, 점령군.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폴란드예요. 만약에 일본이 전쟁으로 분단이 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가 소련이 오케이 하고 통일을 오케이 한다면은 옆에서 한국이 우리가 이렇게 당해왔는데 저 나라 못 믿어, 절대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폴란드가 그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아주 잘 다독거리고 네, 진심으로 사과를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통일의 길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만약에 없었다면 네, 독일 통일이 어려웠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 통일 과정에 폴란드가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독일은 우리는 전쟁 싫어한다, 평화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냈거든요. 네. 제가 그 한 10년 독일에서 살았는데 독일 국민들만큼 이 평화를 중요시 여기는 국민이 없어요. 네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전쟁하고 그다음에 인종차별. 그래서 독일에서 너 인종차별주의자, 그럼 미국은 흥 그러고 마는데 네, 독일에서는 당장 고발한다고 해요. 그만큼 예민해합니다. 그렇군요. 그 또 다른 피해 국가죠. 프랑스와 관련한 독일의 과거사 반성이라도 유명한 네,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그 이제 그 사과를 하기 위해서 아데나워 수상이 초창기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 네, 계속해서 두골 대통령을 만나러 갔죠. 안 만나줘요. 전범하고는 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7번인가 가가지고 겨우 만나죠. 그다음부터는 이 두 정상들이 독일하고 프랑스의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꼭 손을 잡고 군정 앞에 나섭니다. 아. 그래야지 지금은 그 원수였던 프랑스하고 독일이 지금은 제일 친한 인접 국가 아닙니까? 네. 우방 국가죠. 네. 올해가 정말 더 특별한 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딱 80주년이 그렇습니다. 되는 네, 해입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이고요. 예.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직접 폴란드 기념행사에 참여하고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예. 참 일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근데 장면을 일본은 보면서. 근데 그 속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아직까지 외국에 점령당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최초로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외국 장군이 메가더 원수입니다. 그전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빛나는 나라라고 그래요. 일본을 빛나는 나라. 네. 근데 이 사람들 속내는 말을 못하지만 우리만 그랬냐? 다
다들 식민지 지배하고 그랬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억까심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우리 빛나는 나라 많이 망가졌다 정말 체면이 이 정도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똑같은 전범 국가인데 왜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는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다를까? 예,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판단한 첫 번째는 국가 위치입니다. 네. 독일은 국경이 9개예요. 일본은 없고 그렇다면 독일은 9개라는 국경과 계속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되면 얼른 사과하고 얼른 그다음에 국력을 키우고 그런 전쟁의 룰을 안다는데 일본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외국가 그러니까 이게 접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과가 익숙하지가 않고 침략받아본 적도 네.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종교 문화 차이입니다. 이 카톨릭 내지는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요. 고해 성사하면은 자수하고 네. 사과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일본에서 사과란 것은 넌 잘못했으니까 책임져라 사무라이 문화에서는 그 죽음이에요. 교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죽음이에요. 네, 사무라이 때문에 어떤 사무라이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 제도의 차이인데 일본은 천황이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친일 그때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 다 컴백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대로 왔지만은 네. 독일은 완전히 물갈이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보상하고 색출하고 나치 전범들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차이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참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메르켈 총리가 또 일본에 가서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었던 것도 그렇죠.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역사에서 앞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얘기는 너희들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대처했다는 것을 암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다른 나라 이야기니까 네. 뭐 직접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늘 왜 그러냐 그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돌려서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근데 이 독일이 피해 국가들과 배상 문제가 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배상 문제는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전쟁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맞습니다. 중동 네. 그걸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해결이 되겠어요. 일본은 중국하고 조선하고 한국하고 그다음에는 이 동남아 그쪽인데 네. 이건 너무 스케일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지만은 독일은 일본하고 다른 것이 딱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 얘기해보자. 이렇게 배상 문제, 보상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네.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는 그 태도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배상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생각해보겠다, 고려하겠다. 그리고 뭐 일본처럼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 비난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한다거나 어떤 보복 조치를 가한다거나 그게 이런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네. 아베 시대에 들어와서 그래. 아베가 극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이 체면 보고 또 여러 가지 그 혼내다 때마해가지고 네. 본심을 얘기 안 하는데 이 아베 특징이 일본인들이 꺼려하는 본심을 마구 터뜨리는 일종의 파퓰리즘이죠. 참 독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일본이 좀 본받아야겠으면 좋겠는데 참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모로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였습니다.